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박기홍. 정혜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큰 싸움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야, 저렇게 큰 거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하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하, 예. 골리앗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윗이, 아, 이게 물맷돌 맞을 때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아마 그러한 어떠한 그 생각의 전환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떠한 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거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그 그렇죠. 땅이라는 뜻도 되겠죠. 네. 자, 오늘 그렇게 한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터키를 섬기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은 GMP 개척 선교회 대표이신 김요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터키에는 얼마 동안 계셨었어요? 91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제가 2000년도에 추방을 받기까지 만으로 9년, 횟수로 10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 그 선교지에서 10년이면 내 제2의 고향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터키 마음이 예. 설레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터키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예. 그보다 사실 더 그 터키 그러면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그렇죠. 소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망라된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던 하란 평야가 터키에 있죠. 그렇게 터키가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찌 보면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땅이면 참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터키 전반적인 현재 상황까지 더불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죠. 안디옥이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오늘날 터키 지방을 선교 여행지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기본 틀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실 오늘날 이 터키에 살고 있는 터키 사람들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살던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종교적인 상황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전 국민의 99.8%가 이슬람교도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참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 땅이에요. 그 땅이 선교사님께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추방돼서 나오셨잖아요. 뭐 나중에가 자세히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터키 얘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탁 맺혀 올라오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전도하기 참 어려웠을 그땅 그런 만큼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요? 처음에 이렇게 터키를 갔더니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터키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유일한 전도 방법이 성경 잃어버리기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네, 잃어버리기. 성경을 주거나 혹시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당하고 또 체포당하거나 추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선교사들 또 제게도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잃어버리기는 실제로 성경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놓고 나오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다가 공중전화 박스나 화장실 같은 데 놓고 성경책에 안수하고 주님 이 성경을 누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서 놓고 나오는. 누가 또 가져가면 또 와서 이렇게 놓고 다니고. 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성경이 몇권 정도나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슬람 국가니까 성경책을 뭐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더군다나 또뭐살 곳도 마땅치도 않고. 그렇죠. 15년 전에는 기독교 출판사를 터키 내에서 시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쇄해서 터키로 반입이 됐었죠. 그렇게 성경 잃어버리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제게 이 개척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도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업을 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99.8%라고 하는 통계 숫자가 제게는 굉장히 도전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 이렇게 많구나. 사실 사탄은 그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많이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제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만나고 질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약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를 복음을 전한 뒤에 사람들이 그중에서 약 700명 정도가 성경을 받고 읽겠다고 통계를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 성경 배포 사역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주로 어디에서 어떤 뭐 사람들 많은 곳에, 뭐 시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터키가 이제 우리나라 남한의 8배나 되는 넓은 땅이니까 여행을 하면서 처음에 기도를 많이 했죠. 그 마을마을마다 20채, 30채 되는 그 외딴 마을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서 큰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들이 특별히 방학 중에 차를 몰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나님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약 3,000km 정도 되는데, 한번 저희들이 여행하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걸려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아침밥은 누구 집에서 먹고 점심은 누구 집에서 먹고 저녁은 또 누구 집에서 먹고 누구 집에서 그다음에 자고 그다음 날 아침은 이렇게 하나님 거점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받아들이신 분들, 성경을 받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게 특별히 더 전도에 대한 그 열정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여러 팀들이 오게 됐는데, 이 팀을 어느 호텔에 숙박을 이렇게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 매니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게 전화를 하라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모셔다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뭐 이런 그 질문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역시 이해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예수라고 하는 이거 영화 비디오 필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도용으로 가장 많이 그렇죠. 사용되죠. 그것이 터키 말로 이렇게 막 더빙돼서 나온 것이 저희 집에 있어서 비디오를 이렇게 하나 줬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새벽 1시, 밤 1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은이 자고 있는데 자기가 비디오를 봤는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한번 자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데, 비디오를 봤으면 봤지, 무슨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비몽사몽간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두 번이나 했는데,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희 식구들이, 비디오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말과 영어를 된걸 봤는데, 터키말로 된 것에 무슨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이것을 이제, 보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비디오를 보는데, 터키말로 만든 그 비디오에는, 모든 장면이 끝난 다음에, 뒤에 새로운 것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뭐냐면 사형리였어요. 그 사형리 맨 뒷부분에 영접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알리인데, 알리가 두번 기도했다는 것이 영접 기도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저희 식구가 가졌던 아주 흥분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터키에서는 선교사가 평생 한 명의 결정대로 되면 감사한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약삭빠르게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형제에게 성경 준지 일주일 만에, 비디오를 준지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주님의 한 영혼을 주셨으니까, 1년이면 26명, 10년 정도 사이 가면 260명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형제를 이제 저희 제자훈련에서 양육을 하는 중에 영국에 무슨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영국에 가게 되니까 제자훈련을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영국을 가냐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꼭좀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초동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판사였기 때문에 20년 전에 영국에 유학을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학하면서 머무른 곳에 그 하숙집 영국 주인이 자기를 친아들 이상으로 사랑해줬는데, 터키로 떠나온 이후로 20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통을 못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프랭크 앤드 윈니, 성은 해지콕이라고 하면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20년 전 것을 그대로 이렇게 암기해서 적어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분들의 연세가 20년 전에는 65세였다는 거예요. 85시네요. 예, 살아계시면 85. 죄송하지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사 가셨거나. 그래서 기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가서 기대하지 않고 이제 연락을 선교대회 끝나고 하셨어요?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헬로.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혹시 윈니 부인이세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맞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짜고짜로 혹시 당신 남편도 살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슬프다고 자기 남편이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주님의 품에 있다고 그래서 주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신분을 밝히고 혹시 윈니 부인 알리를 기억하시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 내 아들 알리, 내 아들 알리 하면서 얼마나 전화통에도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도. 우시는지 그래서는 참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윈니 부인 혹시 알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알리가 교통사고로 당한 줄 알고 또 걱정이 돼서 알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아주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가 이슬람권인 터키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통에 대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들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우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알리가 떠난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로 하여금 알리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제가 터키로 돌아오면서 참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코 2주 만에
한 것이 아니었고 그 20년 만에. 20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알리 형제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 마치 알리의 이마나 알리의 가슴에 제발 저에게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20년 동안 중보기도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럼 제가 성경 읽고 바로 주님 영접하죠. 무슨 그런 글을 제가 보고 확인하고서 성경을 줬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이 제2의 알리입니까? 저 사람이 제2의 알리입니까? 하고 그 뒤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성경을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 주시면서 그 일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귀한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감격의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터키라는 곳이 또 그런 만큼 그 전도함에 있어서 참 힘든 곳이기도 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으셨지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하던 것보다 더욱더 다양하고 아주 더 많은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알리, 제3의 알리를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전도의 그 문도 더 많이 열어주셨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하는 시장이, 재래시장이 열리는데, 저희 동네는 월요일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내랑 같이 싼 물건을 그 재래시장을 하루는 들어갔는데, 사러 들어갔는데, 강력하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이 시장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성경을 좀팔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제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주 좀 혼란스러웠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요구하신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먼저는 그 시장을 관리하는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터키를 사랑하고 터키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장에서 책을 좀 팔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허락해 줄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란 말을 했다가는 거절당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분이, 이 시장에 개장된 이래로 책을 파는 사람이 없는데 허락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테이블을 구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테이블을 관리하는 할아버지, 약원 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이 한국에서 온 훌륭한 청년을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나가서 성경을 팔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모두가, 그때가 94년도입니다. 모두가 제정신이 있냐. 지금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다른 성경을 데에 움직이면서 뭐 전도하는 거는 그래도 타겟이 좀덜될 텐데,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을 시장에서 고정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제정신이 있냐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정말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받고 결정한 것인가. 그래서 월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밤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스꽝스럽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압니다.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공중의 태양도 멈추게 하신 주님, 제가 내일 시장에 나가는 것이 두렵사운데 내일 월요일 없이 화요일 날로 바로 넘어가게 할수 없습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요일이겠거니 하고 이제 저는 TV를 딱 켰더니 화면에 월요일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심호흡이나 해야 되겠다 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이비 오는데 무슨 책을 팔겠냐. 주님, 이 성경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성경이 젖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점심 지나고 뭐 하여튼 그제 마음이 가만히 있게 두질 않으셨어요. 몰아세우셨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한 권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갔더니 경찰이 저를 도와주겠다는 경찰이 시장 입구에 딱 서가지고 저를 보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아니 말이지, 내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당신이 책을 무슨 책을 파는지 제일 먼저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제 나오냔 말이지. 비가 와가지고요. 그거 이제 무슨 비 핑계를 대냐고, 여기 보라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비가 와도 장사하는데 장사하는데, 예. 무슨 소리 하냐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부속으로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저를 위해서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는지. 할아버지가 저를 또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말이지, 내가 당신 주려고 이렇게 제일 큰 테이블을 벌려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제 나왔냐 말이지. 비가 와가지고요. 무슨 비핑계 대냐고, 당신이 책을 판다 그래서 내가 책을 젖지 않게 여기 천막 쳐놓은 거 보이냐고 말이지. 그리고 시장을 제가 쏜살같이 빠져나왔는데 얼마나 이 가슴이 울컥거리는지, 와 할아버지가 책망했던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요한아, 내가 새벽부터 너를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제 나오느냐? 나를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단 말이냐? 그러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항상이란 단어를 제게 주셨어요. 가끔도 아니고 어려울 때만도 아니고 항상. 그래서 그 이후에 일주일 동안 전투하듯이 매달리고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간다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성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분위기는 아주 참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책을 판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양계 사람이 딱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책을 판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지만 제가 성경을 꺼냈습니다. 성경을 한권딱 테이블에 꺼내놓으니까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경일세. 두 번째 성경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경일세. 모든 테이블에 성경을 다 꺼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아마 일주일 전 같으면 제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형제들, 내가 터키와 터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형제들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돌과 몽둥이를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었지만 한 명도 벌씩거리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8시간 주님이 제게 질문하신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아,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느냐? 한점 모자름도 없이 100% 신뢰하느냐? 제가 대답을 못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주님을 제가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음으로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디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기 성경 있네! 저는 이제 드디어 뭔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이제 옷깃을 여미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제대로 당해야 됐다고 이제 성경을 내려놓고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야말로 골리앗 같은 사람이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얼마나 험상궂은 표정인지 그 사람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놈은 끝나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 제가 배를 타는 이 외향선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4년 전에 프랑스를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제게 무슨 책을 주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성경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터키 말로 된거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이나 내가 이 터키 말로 된 성경을 찾아 헤맸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있구나. 저한권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성경을 집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사라졌어요. 돈은 지불하지 예. 네. 않았지만. 그리고는 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니, 주님께서 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만약에 체격이 아담한 사람이 와서, 여기 성경이 있네. 그랬다가는 아마 누가 뒤에서 후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격이 우람하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화통을 썰어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성경을 찾아 헤맸는데 여기 있다고 하면서 가지고 가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뒤 하나님이 너무나 재미있게 그 역사를 하셨는데 다들 눈치만 보다가 그일 이후에 갑자기 옆에 있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 화장실 가야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자기가 조용히 갔다 오면 될 것이지 여러 사람 앞에 무슨 광고를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5분 전에 화장실 갔다 온 청년 같았어요. 뭔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밑에 뒤로 와서는 뭘 떨어뜨린 척하고 고개를 숙여서 저도 성경 한권 가져도 되겠습니까? 나서서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었으니까. 그럼요 하고 대답해 줬어요. 화장실이 한 1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갔다 오면 한 30분 걸리는데 아까 갔다 왔으니까 5분 만에 다시 왔어요. 제가 성경을 뒤로 주고 가져가고. 재미있는 사실은 그 뒤에 화장실 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첫날 7권의 성경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 뒤부터는 자유롭게 그 시장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팔게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을 담대하게 나를 믿느냐 해놓고 그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믿어라, 믿으려면 정말. 그러셨는데, 또그 땅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으셔서 감옥에도 다녀오셨었죠. 예, 96년, 98년, 2000년, 2년에 한 번씩 경찰에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96년도에 처음 체포를 당했는데, 한국에서, 누가 이게 방문하신다 그래서 영접하러 공항에 나갔다가, 공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복을 입은 그 남자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기부의 테러 전담 사복 경찰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렸던 듯이 이제 체포를 하고 공항에 있는 안기부 분실로 데려가고 밤새도록 이제 저를 취조하고 공항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틀간 갇히면서 모진 구타를 또 당했죠. 그리고 8일 동안 이제 안기부 본청 지하 유치장에 8일 동안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였어요? 이게 사실 터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종교의 자유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것이 법에 접촉되는지도 법정에 선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도 저희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희 제목은 기독교 전파 행위 및 전도 행위가 저희 제목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참 그러네요. 네. 사실, 체포당하고 바로 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감옥에 있다가 온 가족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 가족들은 예, 먼저. 모두가.
제가 지문 채취당하고 또 사진 찍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가서 터키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추방 명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확신을 하나님 주시고 그때 불가리아에 갔었는데 시편 100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다윗이 그 찬송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를 다시 못 들어오는 추방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문 그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추방 도장이 찍힌 요건이었지만 하나님 그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재판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이제 터키 헌법 제몇조몇 항에 의거해서 기독교 전파 및 전도 행위는 위법이 아닌 무죄라고 하는 공식 무죄 판결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또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건 전도를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법적인 판결인데 여전히 이제 그 국민들 사이에 또 과격 이슬람교도들의 과격한 반응들이 또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저희가 이 시간에 진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가 없을 만큼 그뭐 아까 이제 알리의 얘기를 이제도 들어주셨지만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만큼 또 힘든 일들도 계속 이어졌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감옥에 한번 갔다 나오시고 그러면 사실 감시도 더 심해지고 참 불편하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때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조용하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인가? 또 그러다가 공연히 극렬 이슬람계들을 자극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법적으로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 우려들도 있었는데 그 우려 때문에 그 2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체포당하는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의 아드님을 데리고 터키에 저희 사역을 보려고 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km 저희 전도 여행 코스를 쭉 같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바도기아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앙카라에 있는 어느 분에게 성경을 한 100권 정도 갖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과 같이 이제 갑바도기아를 하루 종일 쭉 전도를 하고 저녁에 돼서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걸어가는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가면서 갑바도기아에도 범죄자들이 꽤 많은 모양이야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들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연행해서 데려갔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2년 전에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나오고 석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볍게 석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주지가 이스탄불이기 때문에 이스탄불 안기부에 호송을 해서 석방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은 다 석방이 되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왜냐면 2년 전에 그 안기부 지하실에서 당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구타를 당해서 왼쪽이 거의 마비됐었습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력이 거의 한 3년 동안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하소연하듯이 주님 왜또 접니까? 왜또그 이스탄불 그쪽입니까? 제 옆에는 인터폴 경찰이 호송을 하느라고 옆에 있었고 6시간 동안 그 이스탄불 안기부로 가면서 참 주님께 많이 투정도 했습니다. 주님 왜 하필은 또 접니까? 2년 전에 일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무슨 체면을 챙기고, 아직도 무슨 자존심을 챙기고 있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을 참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체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는데 정말 시체처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그 이스탄불 안기부에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참 그렇죠. 괴로운지. 근데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갑바도기에서 통보를 받아서 2년 전에 저를 담당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통을 치면서 아주 얼마나 화를 내는지. 내가 너를 오늘은 끝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에게 저를 끌고 가듯이 갔습니다. 이놈을 다시 데려왔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제 얼굴과 그 담당자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미리 이 서류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게, 이 사건 끝난 사건이야. 이분 정중히 모시게. 그래서 나왔어. 나왔더니 이 사람이 도저히 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오늘은 정말 끝내주겠다고 하면 다시 더 아주 강경한 리포트를 써서 최고 책임자에게 저를 또 데려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이놈을 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또 미리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서 그 담당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이 사건 끝난 사건이야. 이분을 정중히 모시게. 그래서 제가 무죄로 다시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이, 만약에 다른 선교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놀라고 두려워할까 봐 그래도 네가 한번 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뒤에 많은 사역자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국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오기를, 모든 국경에 출국 금지령이 이렇게 내려져서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를 도왔던 그 남쪽에 계신 분이 그곳에 안기자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공항에 나오셔서 여권의 도장을 직접 다 찍고 비행기 타는 것까지 보고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뭐 성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의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선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아는 이분의 생명 나눔이 정말 정말 우리 영준군이 살아난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일부를 조금 떼내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가셨는데 다 내주셨고.